정상 끊었고. 그래서 가야 될 곳이 어딘데? 반의동 지점이 어디야? 요게 반의동 지점이구나. 너무 센데 이거 총이. 총이 있는 거는 괜찮은데 3에서는 그렇게 안 셌거든요. 근데 총이 좀 이번 작에서는 너무 센데 데미지가. 상자를 지정하면 저렇게 나오긴 하는구나. 프랑스 혁명이요? 뭔데? 이거 왜? 프랑스 혁명은 진짜 혁명이죠. 미국은 혁명이 아니라 반란이잖아요. 반란 보고 혁명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망이하고 망소의 난 같은 게 아메리카 식민지 반란입니다. 망이 망소의 난 뭔지 아시죠? 그죠? 일단 크게 나쁘진 않네요. 지금 30분 정도 플레이 봤지만은 엄청 나쁘거나 그러지 않네. 조작감이 좀 별로인 것 같아. 뭐 조작감이야. 근데 뭐 처음 시작했으니까 이제 적응해 나가는 단계일 것이고. 네, 그쵸. 그니까 아메리카 식민지 반란은 망이하고 망소의 반란급이에요. 그 이상으로 평가하는 거는 과대평가죠. 그런 거 있잖아. 왜 자유한국당 얘기하는 것처럼 그걸 과대평가함으로써 이익을 얻는 그런 세력이 있는 거죠. 로그하고 엔진이 좀 다른가? 조금 느낌이 다른데? 게임 플레이하는 게 로그하고 3는 되게 비슷했거든요. 그 춘천 시민으로서는 부끄러워야 될 일 아닙니까? 이쪽에 있네. 오세훈이 낫다고요? 아니요. 네, 저는 늘 얘기했지. 쓰레기는 끝까지 쓰레기다. 쓰레기들 중에 더 낫고 더 못한 쓰레기는 없다. 그냥 다 쓰레기다. 네, 말씀드렸잖아.
더 낫고 덜 낫고에 대해서 이제 그걸 가치 평가를 하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만족하는 순간 계속 쓰레기들이 설 자리를 만들어 주는 거지.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양파 내가 찌꺼리지 말랬지. 새끼 쥐새끼처럼 야옹거려야지, 고양이니까. 이 하나 더 있을 텐데. 아, 정현씨, 그 시간이 괜찮으시면은 와치독스를 한번 꼭 해보세요. 와치독스 괜찮은 게임입니다. 상당히 2는 잘 모르겠고, 밝은 거 좋아하시면 2하시고, 어두운 거 좋아하시고, 진지한 거 좋아하시면 1하시고. 제 생각에 정현씨는 1이 좀더 나을 것 같네요. 되게 재밌게 했었습니다. 자, 또 하나씩 편집 중적으로 상자를 모아 봅시다. 요 방송은 박정현 씨의 후원으로, 시청자이신 박정현 씨 후원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 게임을 정현 씨가 주셨습니다.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게임 진행은 그 룩시 님이 선물해 주신 엑스박스 패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혁명가의 비밀인가, 혁명가의 비밀인가 하는 DLC는 북미사는 제 친구가 해줬습니다. 위치 아직 2장을 못 깼다고요? 뭐 어떻게 하면 2장을 못 깨냐? 전투 왜 이렇게 어려움, 씨발. 이거 어려워졌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진짜 어려워졌구나. 그래, 알겠습니다. 제가 안 할 걸 아셨네. 저거는 수집품인가 보다. 이거는 뭐죠? 상점. 저 위에서 가야겠네. 그 리메이크인가 리마스터인가 그거요? 바이오하자드는 괜찮아요? 게임이? 저는 해본 적 없는데. 유명한 게임이란 거 말고. 양반 또 찌꺼리지 말라 그랬지 내가.
고양이답지 않게 어디서 씨. 사놓고 세본 적이 없다고요. 게임을 사놓고 안 한다는 것은 호사요, 호사. 그만큼 사실 바꿔 얘기하면은 게임의 가치가 낮아진 거 아닐까? 옛날에 비해서. 뭐라고? 저 위층이라고? 연애 영은 뭔데요? 근데 영은 뭐예요? 뭐 랩 넘버링을 왜 그렇게 했대? 도끼든 놈하고 싸우는 게 좀 힘드네. 그래, 우리 데미지가 너무 약한데요? 제로는 원 프리퀄. 자, 어쨌건 니들이 뭘 하든 나는 간다. 도끼든 놈들은 공격을 못 맞고 무조건 피해야 되는데 그 피하는 게 좀 까다롭고, 그리고 우리가 데미지가 너무 안 들어가요. 쟤들 뭐 그렇게 센 적들 아닐 거 아니야. 데미지가 너무 안 들어간다는 게 일단 체감이 되네. 그리고 와치독스를 한창 하다가 이걸 하니까 조작감이 뭔가 좀 그렇다. 조작이 좀 어색해요. 체력은 회복이 안 되나? 체력은 자동 회복이 안 되나요? 그렇죠. 아마 익숙해지겠죠. 하다 보면. 체력은 아까 그 땅에 떨어질 때 받은 데미지 그대로네. 빠른 이동합니다.
일단 아직까지는 제가 뭐 유니티가 쓰레기라고 하는 이유를 못 찾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못 찾겠습니다. 이쪽에 있네. 메눈 시스템은 쿨타임이 있다는 거 빼고는 다 좋은데, 벽 너머를 볼 수 있다는 게 참 좋네요. 저 위쪽에 있네. 다음엔 저쪽임. 이거는 왜 금색으로 표시되죠? 열 수 있거나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 상자는 저 위쪽에 있네. 아무튼 뭔가 이유가 있어서 저렇게 표시될 건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 체력 자동 회복 된다고? 지금 이거 빠른 이동해서 된 거지, 필드에 있어서 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왜 못 넘어가는 거야? 난간은 왜 못 넘어가죠? 그리고 이 문은 지금 보면은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 금색으로 표시돼 있는데 왜 이거는 뭐 상호작용이 안 되나? 왜 금색으로 표시되는 거지? 당구는 이때부터 있었구나. 혁명기 프랑스의 당구도 있으니까 되게 이상하다. Q때 해가지고 싸우는 혁명 그런 건가? 이 시리즈에선 자동 회복이 안 돼요? 체력이? 아, 그래요? 왜 안 되게 놨대요? 그럼 뭐 회복약 같은 걸 먹어야 되는 거예요?
전투 조정이 안 된다고. 일반 그러니까 전투 중이 아니라 일반적인 상황에선 됐을 거 아니야. 이전 시리즈들도 그랬거든. 근데 왜 지금 안 되지? 왜 암살이 안 되지? 아직 스토리가 진행이 안 돼서 그런가? 전투가 너무 빡빡한데? 이거는 너무 빡빡한데요? 너무 일단 계속 한번 진행해봅시다. 뭐 어떻게 될지. 무기가 약해서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냥 튜토리얼도 아직 안 끝나서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자, 모자 표지 두 개 더 있나 아직. 무ss ich erst auf dir rumtrappeln? Halt! Sofort stehen bleiben! Für die Revolution! 전투 중 시점에 문제가 좀 있고. 전투 중 시점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지형지물 때문에 시야가 좀 잘 가리는 편이네요. 네. 네. 아, 그래요. 그러면은 자동 회복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이거는? 이게 전투시에 회복이 안 되는 거는 그렇다 치고. 전투가 아닐 때 회복이 안 되는 건 좀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90년대 게임 같잖아. 그니까 전투시에 회복이 안 된. 비전투시에도 이게 회복이 안된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 아 인강마피 안되고 총마키가 까다롭겠네. 까다롭겠네. 그러면 전투시에 회복이 안된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 비전투시에 항상 우리가 체력을 신경쓰면서 플레이를 해야 된다는 거고, 한 번의 실수라도 어쨌건 용납이 안된다는 걸 의미하는 건데, 그런 건 좀 그렇죠. 그런 거는 게임 플레이를 좀 빡빡하게 하죠. 그런 것 때문에 게임 플레이가 좀 빡빡하게 되죠. 쓸데없이. 예를 들면 조작감 문제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냥 단순하게 내가 유닛 어쌔신 크리드 말고 와치독스를 하다가 저 위쪽에 있다고요? 넘어와서가 아니라 그냥 자체적인 조작감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었구나. 항상 인식을 한다고요? 그게 무슨 말임? 뭐 경비병 피하기가 어려워졌다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예를 들면 이렇게 빠른 이동을 하면 회복이 돼요. 내가 아까 확인했거든. 방금 체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였는데 지금 이제 빠른 이동하니까 체력이 샀죠, 그죠? 색깔이 왜 이러냐 이거. 왜 이렇게 어둡지? 이번 거 좀 이상한데? 원래 이런가? 설마 밤이라고 일부러 이렇게 어두워준 거야? 밤이어서 어두워진 거라고? 이건 아닌데. 원래 이런 거예요? 아니면 제가 제 쪽에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죠? 원래 이런 건가요? 아니 이건 안 보이는 수준이잖아. 이거는 그냥 주변이 아예 안 보이는 수준인데 이걸 어떻게 게임을 진행하냐. 원래 이런 거라고? 이건 좀 아닌데요. 이건 좀 아닌데. 미친놈들이 그러면은 10m 위에서 낙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리 부러지는 것도 구해놓지 왜. 다리 한번 부러지면 더 이상 회복이 안됨. 뭐 불구 이런 거 있잖아.
이봐 안 보이잖아 그냥. 메인 눈 항상 뭐 키고 다니라는 거야 뭐야 이게. 카레치를 죽으면 여러분은 죽었습니다. 이제 처음부터 게임을 다시 시작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죽었으니까요. 이러기도 하고 아니면 게이가 뒤에서 덮쳐오면 여러분은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게이가 뒤에서 덮쳐왔거든요. 아니면 레즈비언이 앞에서 덮쳐오면은 여러분은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레즈비언이 앞에서 덮쳐왔거든요. 아... 불평하려 그럼 끝도 없지. 일단 계속 해봅시다. 자, 상류사회랍니다. 상류사회. Bonsoir, Olivier. Ist Monsieur de la Serre schon zurück? Monsieur de la Serre wird heute erst spät erwartet. Ah, gut. Vielleicht werde ich dann etwas Zeit mit Elise verbringen. Mach dir nur keine Hoffnungen. Mademoiselle ist bei einer privaten Soiree, zu ihren Ehren, im Palast. Eine Feier? Ich bin nicht eingeladen. Die Pferde ja auch nicht. Bestimmt hat sie meine Einladung nur verlegt. Ich komme da schon rein. Ah, wie spät ist spät? Vielleicht in einer Stunde, vielleicht in drei, vielleicht auch gar nicht. Ich hinterfrage das Kommen und Gehen meiner Herrschaft nicht. Dann warte ich einfach hier. 제 영상 끊습니다.